여기서 기술샷 하나 배워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볼을 낮게 보내는 조금 맞바람이 불 때 쓰는 샷이 있어요. 아,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쫙 가는. 네. 타이거 우즈가 잘 치는 샷이죠. 바로 낙다운 샷인데 이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특히 왼손이나 이 팔꿈치에 힘이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오른발 쪽에 볼을 놓고 자 오른발에 놓고 체중을 왼쪽에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샤프트가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어 놓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그대로 올려 놓고선 그대로 내려 찍는 듯한 느낌을 하죠. 자, 보세요. 평소 탄도보다 훨씬 더 낮게 왼쪽에다 체중을 놓은 상태에서 왼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릴리즈를 자꾸 빨리 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을 빨리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몸을 놔두고 손을 많이 돌리는 것은 이거는 그때의 컨트롤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왼손을 강하게 눌러가면서 치는 그런 샷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임팩트 때 클럽을 얼마만큼 더 디롭대서 누워서 때리게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프로님 그러면요. 네. 지금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정상적인 샷이랑 네. 눌러서 치는 샷을 한번 네.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네, 그냥 8번이죠. 와서 네, 이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다운 샷, 좀 낮게 치는 샷. 앞에 또 어떤 나무가 있을 때 샷은 볼을 오른쪽, 체중 왼쪽 그리고 손을 조금 더 내 허벅지까지 계속 손목을 유지해서 치는 겁니다. 와. 네. 와. 네. 이런 데이터로 볼 것도 없어요. 한번부터가. 네. 자, 데이터 완전히 좀 차이 나죠. 한번. 네. 멋있으세요. 일단 로프트 앵글 각만 네. 보면은 지금 원래 정상적인 샷에서는 21.4도가 나왔는데 지금 10.9. 와. 그럼 훨씬 원래보다는 훨씬 더 공에 날아가는 탄도가 훨씬 낮은 거죠. 네. 뭐 이걸로도 보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펀치 샷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네. 이 샷을 치게 되면 되게 힘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다 칠 수 있습니다. 프로들처럼. 자, 한번 어드레스 써보시고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어드레스 공을 오른발 쪽에 그렇죠. 놓고요. 네.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잡고 왼쪽의 무게중심을 네. 한 70% 또는 70%? 80%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많이 왔죠. 네네. 자, 다시 여기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왼쪽이 그대로 있죠. 네네. 당연히 그 비거리는 날아가는 거리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원인 이것은 낮게 치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네. 자, 그리고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눌러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왼손 손목이 허벅지까지 가는데 일단은 펀치샷으로는 잘 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 건 뭐냐면 왼손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더 눌러치고 힘있게 치는 것을 또 연습도 하고 탄도 연습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요즘 뭐 조던 스피츠도 마찬가지고 또 더스틴 존스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클럽을 강하게 꺾어놓고선 그대로 눌러치는 샷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파워가 있을 때 드로우 샷을 더 강하게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이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힘있게 맞는 그런 폭발적인 샷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볼 오른쪽, 네. 자, 왼쪽. 그리고 여기서 치고 났을 때 왼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아. 네. 아. 네. 그렇죠? 파이팅! 이게 네. 네. 이게 아마추어들이 쳤을 때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고 굉장히 이런 실수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선 계속 가는 이 팔의 힘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임팩트 할 때 손을 이렇게 밀기도 하고 로테이션 풀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샷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푸는 샷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녹다운 샷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치면서 이 손등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런 파워 컨트롤 샷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임팩트를 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자, 스톱. 자, 지금도 손이 어떻게 돼 있죠? 예. 많이 풀려 있죠? 네. 예, 오히려 더 이렇게 눌러가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이 샷을 성공할 줄 알아야 진짜 상급자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네. 성공합니다. 네. 자, 아, 이거 다시. 자존심 건드리는데. 그렇죠. 굉장히 승벽이 있죠. 아, 자, 어드레스. 아. 네. 자, 볼 오른쪽, 체중 네. 왼쪽. 왼쪽에 놓은 상태로 그대로 스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대로 스윙. 그렇죠. 스톱, 스톱. 와. 자, 지금도. 그렇죠. 스톱, 스톱. 와. 자, 지금도. 이게 아마추어들이 그죠? 그게 네. 힘들죠? 아,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뻗는 거와 다르게 더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이것을 버티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더스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허벅지까지 가면서 이 손목이 살아있거든요.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빨리 이렇게 풀려요. 우리 유경 씨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의 문제점을 아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손이 굉장히 낮으면서 빨리 클럽이 눕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은 낮게 치는 이유도 있지만 왼손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좀 더 밀고 나가는 이 힘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추어들, 특히 하이 핸디캐퍼들은 임팩트 때 손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꺾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눌러 들어가는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연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치와 플러스 내가 임팩트 때 끌고 와서 더 눌러가는 이 힘, 이 힘을 버틸 줄 아셔야 돼요. 예. 자, 지금 그래도 굉장히 볼이 아주 낮게 잘 갔어요. 네. 네. 조금 더 왼쪽 보고, 조금 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이거 엄청 힘드네. 그죠. 예, 네, 굉장히 힘들죠. 이게 왜 체감 이렇게 열리죠?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을 계속 놔두고 팔로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더 강하게 몸이 실려줘야 되는데 실리질 못하죠. 왜냐면 지금 집중은 볼에만 있으니까 또 네. 몸이 안 써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잡아줬을 때는 볼이 낮게 잘 갔어요. 네. 여기서 맞을 때 확실하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하자 하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딱 피니쉬 하세요.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네. 신문에서 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네. 네, 화이팅. 네. 아, 나 미치겠네. 이게 네. 느낌이 완전 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임팩트 때 우리가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고 임팩트 때 클럽이 굉장히 이렇게 떠요. 그리고 많이 누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임팩트 때 약간 손이 많이 이렇게 풀려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을 때 빨리 돌리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았을 때 손목이 더 리드가 되면서 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무게중심 예. 왼쪽에 놓고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 사실은 더 가져야죠. 근데 놓기 때문에 못 가고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아웃인으로 들어오면서 생크성 구진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강하게 이 손목을 더 선행시켜서 때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계속적인 문제, 풀리면서 뒤에서 맞으면서 눕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드라이버 쳤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앞이 뜨고 채가 풀려 맞으면서 아웃인이 들어오는 건데 네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손목이 강하게 맞는 느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더스틴 존스 보면요 손목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눌러치듯이 쳐버리거든요. 이게 파워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을 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다 이렇게 제껴집니다. 이게 제껴지는 순간 방향과 파워 다 잃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조금 더 눌러치는 연습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치다 보면 볼 탄도도 내가 필드에서 좀 더 낮게 치고 그다음에 네. 좀 더 그 정확하게 로테이션 되면서 임팩을 만들 수 있는 기분이 될 겁니다. 네. 평소에 이런 연습 좀 많이 안 하셨죠? 네, 이거는 이 화면에서만 선수들이 뭐 이렇게 낮고 뭐 트러블샷 네.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뭐 나무 못해? 네. 백스윙을 다 크게 안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찍어 치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 아마추어들이 시도하기에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 볼을 놓고 왼쪽에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손목을 굉장히 유지해서 힘 있게 끌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영 씨 같은 경우에 자꾸 풀리고 하는 문제를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항상
몸을 같이 써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샷이 나오고 아까 같이 그냥 이렇게 쭉 나도 모르게 쭉 빠지는 네. 그런 샷이 잘 나올 겁니다. 아 오늘 너무 이게 저 안 가면 안 돼요? 네. 두 달만 있으면 프로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아 네.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네. 그 정도로 좋아요. 네, 일단 뭐 계속 그 한 번에 되진 않더라도 이런 네. 문제점을 알고 계속 연습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좀 더의 그 예민하게 상급자로 갈 수 있는 네. 좋은 또 팁이 될 것 같습니다.